많은 나라에서 프라이덜 샤워 같은 거 네. 있잖아요. 근데 역시 핀란드는 프라이덜 사우나가 있어요. 역시 가자 핀란드로.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덜 사우나에서 신부의 친구들이 신부를 밀가루와 소금을 쓰면서 씻어줘요. 그 밀가루는 이제 하얗고 깨끗한 의미로 하고, 그리고 소금은 소독하는 의미로 이제 과거를 잊고 새 출발하자 이런 의미인데, 더 재밌는 거는 그 씻으면서 이제 신부가 전 애인의 그 이름들이 다 큰 소리로 막 불러야 돼. 친구가 막 이렇게. 자, 엑스 보이프렌드의 이름을. 네네네. 다. 이제까지 사귄 사람 전부 다요? 네. 왜냐면 그때는 이제 4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거든요. 계속 얘기를 하면. 어쨌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. 아 기억이 안 나요. 그 정도로 사귀었어. 그렇게 하면 이제 전 애인들이 다 과거에 남기고 뭔가 남편이랑 새 출발 할 수 있게 하고. 우와, 대박. 이제 다 벗고 하는 거. 다 벗고 하지. 아니 그러면 사우나에서 싸우기도 하겠어요. 아니 진짜. 야, 너 걔 언제 만났어? 야, 걔는 내 남자 친구잖아. 아 이거 너무 재밌다. 그런데 그런 문화가 있긴 하지만 다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? 뭐 아니면... 그때 솔직하게 말 안 하면 그때는 새 출발 좀 어려워지죠. 근데 지금까지 핀란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쿨했었어요. 핀란드는 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재밌어. 약간 미신 이런 느낌인가 봐요.